예, 한별이 하고 선생님도 좀 바쁠 것 같은데. 자, 그래서 오후 다시 한번 더 복습하는데, 뭐 오후에서 어떤 거 배웠더라? 그렇죠. 그래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싶으면 I'm sorry. sorry 쓰는 방법 이제 두 번째인데 어떻게 쓰는지 기억나요? 그렇죠. 일사천리인데. 그렇죠. I'm sorry. I'm sorry. 이렇게 사과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뭐 괜찮다 할 수도 있고, 야 조심해 하면서 화를 낼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이 친구는 뭐라고 하느냐, 괜찮아 이러네요. 아 너는 괜찮아. 아 선생님이 셔플 걸어놨네. 잠깐만요. 그래서 그랬더니 괜찮다 이러네요. It's okay 이런데 시험 쳤는 거 보니까 it를 잘못 적어놨어요. It's okay 이러고요. it는 뭐 해주는 말이라 했더라. 예, 줄임말이었어요. It is okay. 됐습니까? 오케이. 그 다음에 계속해서, 너 괜찮니? 하고 싶으면, Are you okay? 너는 괜찮다인데 물어보고 싶으니까 you are를 뭐로 바꿨어? are you라는 말로 바꾸니까 묻는 느낌이 들죠. 오케이. 그랬더니 그래 나는 그렇다. yes I am okay 이러는 거죠. 너 괜찮니? 라고 물어볼 때 뭐라 그랬어요? are you okay 했잖아요. 그러니까 그래 나는 괜찮다. yes I am okay. 됐습니까? 오케이.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넌 괜찮니? 그렇죠. Are you okay? 라고 물어봤더니 이번에는 나는 안 괜찮대요. 그렇죠. No, I'm not. No, I'm not. No, I'm not. Okay. I'm은 뭐 해주린 말이다. 그렇죠. 괜찮지 않다 하려고 하니까 뭘 집어넣었다. not을 집어넣었네요. 자, 그 다음에 응 그래 라는 말이 뭐죠? 응 그래 Y로 시작하는데 Yes 어떻게 써요? Y E S에요. 쓰기 연습이 전보다 저 지난번 시험보다는 훨씬 나아졌는데 일단 Oops하고 Yes를 틀렸어. 됐습니까? 오케이. 지난번보다 향상되었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